풍경 너무 좋습니다. 와. 이 어린 유치원생들이 여기를 올라왔다는 게 더 대단하네요. 체력 정말 좋습니다. 사슴이 먹을 거 얻어먹고 있네요. 여기가 정상이죠? 정상이요. 와, 다 왔습니다. 예, 드디어 나라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경치가 너무 절경이네요. 절경 너무 멋집니다. 와, 경치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 예.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사슴이 왔네. 까꿍. 어딨지? 잘 가라. 올라가, 올라가. 집에 가. 어, 알았어. 경치 좋습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 그래도 햇살도 따뜻하고 상당히 좋네요. 나라에 사슴 보러 왔다가 갑자기 등산하게 됐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와, 내리막길이 여기 잔디밭으로 돼 있는데, 와, 굉장히 이거 이런 분위기 이거 처음 보았습니다. 이거 와, 너무 좋네요. 이거 넘어져도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따뜻하고 지금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정말 특이합니다. 이거 경치 너무 좋습니다. 요 밑에는 좀 더 잔디밭입니다. 잔디밭. 이제 요 밑에 내려가서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말로 동굴이고 한국말로 도토리죠. 도토리가 있네요. 예. 도토리 나무 밑. 예, 여기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 단풍나무인데 참 이쁘네요. 여기 잎사귀가 한국보다 좀 작은 것 같네요. 작은데 많이 달려 있습니다. 소리도 들리고 참 좋네요. 와, 여기
단풍나무 있는데 참 이쁘네 여기 염치가. 야 여기 특이한 현상이, 여기 지금 다산하고 있는데 밑에는 빨갛게 물들었는데 위에는 오히려 더 따뜻한가. 아 단풍이 안 들었고 그렇습니다. 잔디의 언덕으로 내려왔습니다. 와 너무 이쁘게 해놨네요. 예 여기 잔디의 언덕, 여기 뒷산, 나라 뒷산이고 여기 등산 한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경 한번 보시고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점심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풍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입당료 150엔, 한국돈으로 1500원입니다 여기 기타 게이트라고 적혀있는데 북쪽 게이트라 1500원이고요 여기 일본 나라에는 여기 필리핀에 가면 개들이 더워서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필리핀 개처럼 막 길바닥에 누워있네요. 도망도 안 갑니다. 도망도 안 Oh.